여보세요? 어제요! 어제! 어제요 뭐해? 어제 뭐야? 아 왜 제요? 어제요 뭐해? 제! 어제요! 어제! 끊어요! 어제요! 아 끊어요? 어 끊어요?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어요? 왜냐면 어제 안 감았거든. 왜냐면 어제 안 감았거든. 진짜? 안 부끄러워요? 어. 왜냐면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당당해. 봤어? 봤어, 봤어, 봤어? 봤어. 이마 연민망해요.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어. 여기. 제일 오래된 카페, 카페 1900년 된 카페. 너 가봤어요? 솔직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. 왜요? 웃겨서. 미치겠다. 어떻게 나와요? 뭐야 돌아왔잖아. 무기력이 저한테 얼 맞나 봐요. 이미 한거 비둘기한테 찌찌 끼고 온. 오케이. 형 방송이잖아요. 지금 방송이잖아요. 아 나 별 생각 없는데 왜 방송? 아니,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? 오 스테이크에 사이다가 적절히 잘 배어들었어. 제가 봐도 이거 뭐 사실 지금은 살짝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. 디자인적이고 이쁘게 보이지만 네. 네. 이 배치나 이런 것들을 네. 이제 커스텀을 한다면 그렇죠. 더 개성이 넘치는 그런 가방이 될 것 같아요. 와 진짜 명 MC네. 아 네. 와 감동 받았잖아 지금. 아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와 이게 MC가 끝내. 해요, 해요, 해요. 아 너무 더워. 진짜 우리 잠복 가지 마십시다. 아 너무 더워. 잠복 가는 짓이에요 형이. 아 너무 더워. 더 뛰게 해줘. 나를 더 뛰게 해줘. 방금 소리 아닙니다. 이거 음식 이거 테이블에 긁히는 소리입니다. A few moments later. 태호! 와이 방금 일단 손을 쥐고 찾아왔어? 무슨 소리야 형님? 이 소리야 이 소리. 이게 무슨 방구 소리야? 왜 안 왔지? 이 소리야? 에이 세요! 괜찮아 사람 다 방구 끼고 살아. 새끼적인 사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혹시 내 방 키 있어요? 나 분명히 그 감각인데. 들어간다고? 오케이 제 이 작품 제목은 진이 날다. 진이 날다. 날아올라 저 하늘 저 하늘 끝났지롱. 뭐야? 형 그 야 너 일로 와 빨리 빨리 왜? 자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. 뭐야? 와 진짜? 대박 뭐야?
난 불꽃 놀이 할 때 항상 보는 거 좋아했어. 직접 불 붙이는 거 말고. 무서운데 참. 아 있지? 에이 너무 겁쟁이 아니에요 형님? 아 무슨 소리야. 겁쟁이랍니다. 오우 또는 내가 볼 때는 좀 우소의 그런 SNS를 보니까 애가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막 많이 좀 즐기더라고. 그래서 좀 약간 이 성향인 것 같아. 어, 누나를 굴리네? 우소의 MBTI가 진의 MBTI 아니야, 그러면은? 버스로 탔어요. 바로 유니버스. 아, 네 정한. 버스 운전 기사가 운전 잘 하더라고요. 저희가 함께한 볼티비 정말. 나는 뭐 하나도 안 쓸게요. 귀여운데? 저 안에 노란색도 있어. 어 그래요? 귀엽다. 어 달라야겠다. 안 되겠어. 내가 귀엽다고 한 거면 가져야 돼. 치킨으로 해야 돼. 그 치킨으로 감성이야 형. 아이고 치킨누들이야? 아. 오케이 치킨누들 이걸로 하자. 치킨누들 줘. 감사하고 다 틀려. 용기야. 아니 호박 만져봐. 부드러워. 응? 편한 거야? 부드럽지? 오. 좀 짧지? 내가 그거 오일도 있어요. 그래. 오일 바르고 말려가지고 한번 씻고. 내가 이거 내가 이게 뜨는 거 어떻게 할까요? 근데 절교다 그래. 호박 끊어. 절교다. 와 호박 끊어. 아 예예. 예. 끝났지롱 브릿지 브릿지. 우와 이거지. 어 재용. 우와 이거지. 어 재용. 우와 이거지. 어 재용. 아? 제 완료 케이크 오세요 오세요. 너무 예쁜데요 형님? 그쵸? 귀걸이 골라라 귀걸이 골라. 재호 이거 어때? 인사? 오 씨 멋있는데? 어 이거야? 이만큼 밝고 가면 엉덩이 맞지? 야, 진이 거기 못생겼냐? 형, 진짜 형 보는 중에 제일 못생겼네. 제가 딱 자기 전에 진영한테 연락이 왔어요. 제요, 형,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그래서 전화 좀 받아. 그래서 형, 이제 이 번호를 몰랐어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, 형, 이 번호를? 그래서 제요, 진영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진영이랑 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나고 되게 좋더라고요.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. 아, 우리 또 진영은 또 뭐 하려나 진짜 잘 지내고 있으려나? 진영이 항상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해 제이홉 이러면서 왔었는데 진짜 진영은 지금 취침일 때 무조건 취침이지. 진영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. 네. 셔츠에 있는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?
진이 형이랑 통화는 어땠냐고. 예, 진짜 딱 그 공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제요 소식을 접했다 이러면서.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물어보고 뭐 형이 어떤 뭐 필요한지 조언도 해주고. 자, 벌써 진영, 와 진영이 들어간 지가 진짜 꽤 됐더라고요. 진영이 이야기하기로 자기 80일 좀 넘었다고 하던데 벌써 80일이 됐나 싶기도 하고. 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12월 중순이니까. 2일차 때 봐요. 안녕.